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쪽으로도 막 엄청 우호적인 수급이 또 들어가는 느낌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일동제약만 뚫어져라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시장에서 살짝 좀 소외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한 곳에 너무 매달려서 있지 마세요. 한 곳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종목도 많고 지금 막 로봇주들 뭐 지금 난리 났던데요. 지금 로봇주들 지금 난리가 났다. 네. AI 로봇 뭐 2차전지 계속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가 아니죠. 1분기는 정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도 테마에서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채널 링크 있습니다. 영어로 된 주소 누르시면은 뭐가 뜬다? 카카오톡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다가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일동제약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포기 안 했대요. 누가? 신풍제약하고 현대바이오도. 근데 왜 일동제약 얘기는 안 해줬지? 일동제약도 포기 안 했는데 보면은 뭐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다음 주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 알고 있긴 한데 뭐 임상 3상 뭐 신풍제약이 받았다. 근데 오늘 신풍제약 또 악재 떴죠. 이상한 거. 네, 이상한 또 악재 뜨고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도 뭐 탑라인 결과 발표를 했는데 뭐 위약군 대비해가지고 단축됐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되려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조금 계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현대바이오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고 또 그리고 또 누굽니까? 신풍제약도 어떻게 보면은 신풍제약 뭐 검찰에 뭐 기소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지. 그렇게 됐고 그럼 남은 거는 일동제약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제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분당 서울대병원 또 아산병원 이런 데서 또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나마 이 사실 이 셋 중에 코로나 딱지 달고 있었던 친구들 중에 신풍제약이나 뭐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중에는 그나마 일동제약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변변찮죠? 좀 변변찮은 상황이 있으면서 오늘 뭐 일동제약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고 저렇게 움직였고는 저는 별로 크게 여러분들이 뭐 귀담아 보거나 귀담아 듣거나 뭐 이렇게 정말 막 집중해서 볼 필요까지는 전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조금 아쉬웠던 건 하나 있어요. 뭐 2차전지 뭐 로봇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2차전지가 빠질 듯 하면 바이오나 반도체로 돈을 한 번씩 쓱 넣고 올라가면 바이오나 반도체는 밀리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무너질 듯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2차전지에서 살짝 그냥 뭐 은봉 보여줬죠. 에코프로 뭐 이런 친구들이 보여줬는데 이 돈이 바이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반도체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같은 날에. 좀 아쉬웠고 그거 외에는 뭐 바이오 종목들 빠지고 하는 것들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 예.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뭐 어떻게 뭐 세상사 내 맘대로 되겠니. 갑자기 뭐 이재용 그 회장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뭐 반도체에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죽어있던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신 못 차리고 로봇에서 삼성 주총을 기준으로 변곡점을 삼고 갑자기 치고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돈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바이오로 갑자기 막 돈이 확 다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순환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참 주식 보다 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단 말이죠. 왜냐면은 딱 한 달 정도 뒤에 AACR 있죠. 네. AACR이 한 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얘네들의 수명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하면서
가는 건 맞죠.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만 하고, 사실. 그래야만 하고. 예, 근데, 아직까지 뭔가 이 일동제약에서의 결과물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그게 아니라면, 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저도 원하는 그런 기술적인 파워풀한 움직임 정도는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놀아야 될지 모르고, 왜 나는 도대체, 뭐 게임주도 없고 로봇주도 없고 AI도 없고 2차전지도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예,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 누르시면요, 파란색 주소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카카오톡 창 하나 뜰 거예요. 여기다가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일동제약 제가 정말 사실 하루에도 안 봐도 되는, 장 끝나고 봐도 됩니다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외롭지 않게, 예, 좀 힘들지 않게 심적으로나마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도주 매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채널 링크 있으니까 채널 링크 누르시면 카카오톡 창 하나 뜹니다. 거기다가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시 한번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